상하이에서 5월 5일 노면 전차인 트램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램은 정해진 궤도를 움직이는 차량으로 세계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트램임에도 이번 상하이에서 두 개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한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에 현장에 있던 상하이 시민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 또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